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이번에는 지르밥다 알아보겠습니다. 지르밥다. 다 지르밥다 아니죠? 지르밥다입니다. 우리가 이제 김소월 때문에 이제 지르밥다가 이게 익숙한데, 김소월 그 시인의 진달래꽃 있죠? 나보기와 엮여 가실 때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.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.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. 나보기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. 이게 진달래꽃이 아닙니까? 저 외워서 한거 아니에요? 또 보고 한 거예요? 아무튼 이것이 국어 시간에도 많이 나가지고 다 이건 줄 알아요. 근데 이건 시적 허용이죠. 그리고 그때는 과거 시대였잖아요. 과거에는 이게 맞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요. 2018년은 이게 아니라고요. 지르밥답니다. 근데 헷갈려요. 지려밥다. 지려밥다? 지려밥다? 아니구나. 뭐죠? 아, 지르밥다? 지려밥다? 지려밥다가 아니라며. 지려도 아니겠죠? 뭐 지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려가 아니니까 지르밖에 없네요. 그죠? 뭐가 있을까요? 지르밥다? 또 아닐 테고, 그죠? 그냥 지려밥다가 아닌 것만 알면은 지르밥다. 지르밥다. 자연히 나오겠네요. 지르밥다. 안녕.